내가 지금 여기서 커밍아웃한 줄 몰랐는데. 아, 여기까지. 아, 예,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제1회 엉뚱한 듣기 평가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당신은 시험을 보던 중 갑자기 생리 현상이 크게 일어났다. 도중에 나가면 0점 처리가 돼서 1시간 동안 무조건 참아야 한다. 보기 중 당신의 생리 현상을 선택해 주세요. A. 소변. B.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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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옛날에 생방송하다가 배가 아픈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때 와 하다가 자 인서트 들어갈게요 하고 딱 빠지자마자 빼면 막 달아주고 막 소변 조금씩 싸서 말려. 대변 조금씩 싸서 아프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봐. 너가 못 참았어. 그래서 실수로 생리 현상이 일어났어. 뭐가 더 찝찝해? 지금 대변이 하나야? 대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배 문지르면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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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번 이렇게 하면 하면서 대변도 그렇지 않을까? 흥미지 않도다 해볼까? 하면서 너도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배가 너무 아플 때 한 번 꼬르륵 하면 배가 한 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없잖아? 그럼 이제 나는 인생의 최대 위기인 거야. 대변이 계속 배에 긴장을 하고 있으면 들어갈 때가 있는데 소변은 안 들어가요. 물론 소변도 그렇겠지만 대변은 더 심해. 이게 말해서 천둥번개 치고 난리가 나는 것 같아. 안 돼 안 돼. 대변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소변 가겠습니다. 2번. 운동장에서 전교생들이 모여 아침 조회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전교생들이 다 있는 장소에서 고백을 받아버렸다. 당신의 행동은? A. 전교생이 다 보는 앞에서 고백받고 한평생 놀림받기. B. 전교생이 다 보는 앞에서 차고 한평생 쓰레기로 남기. A. 놀림받는 게 낫지 쓰레기로 살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쓰레기 살아보면서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안 좋아하는데 좀 받기도 그렇고 쓰레기네. 그럼 마음 가지고 놀면 안 될 거예요. 아니지 그래도 이렇게 받아줘가지고 얼마나 부끄럽겠어. 저기요 저 죄송한데 저 사귈래요 여러분. 얼마나 쓰레기야. 쓰레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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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놀림받는 게 편해요. 근데 차라리 쓰레기로 남는 게 낫지 않아? 막 같이 이렇게 사귀었는데 이렇게 다닐 때마다 보다는 그냥 에휴 이러면서 쓰레기로 남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내가 놀림 받더라도 얼마나 행복하겠어 내가 고백을 받았다는 게. 나중에 만약에 내가 안 좋아하는 거 알고 막 그러면 더 화나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더 쓰레기인데 마음 없는데 받아주면은 차라리 고백을 차고 쓰레기로 남는 게 훨씬 나아. 맞아 마음에 안 들면 아 오케이 받아볼게요. 3번. 당신은 아침에 등교 준비를 위해 일어나 거울을 봤다. 그런데 털에 관한 희귀병에 걸린 것 같다. 그 병은? A. 다모증. B. 무모증. A. 일단은 나가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씨 나갔는데 눈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지금 심지어 머리까지 없어. 그럼 나갈 수 있어? 털이 머리카락 이런 데도 있지만 우리의 소중한 곳을 지켜주는 그런 털들도 있는데 맞아. 그런 털들이 다 없어지면 안 되죠. 그쵸? 털 쓰고 있으면 밀 수 있어. 연장 나가서 몇 시간 만에 막 준비해야 되는 그 털 먹는 거랑 어떻게 만약에 털을 안 밀고 나갔어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왜 털을 안 밀었어? 컨셉입니다 지금. 털 많은 채로 이렇게 슝 다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없는 것보다 둘 다 A. 네. 얼마나 사람이 따뜻해 보여. 사람 정말 많잖아. 내가 원래 털 많은 거 좋아해. 제가 사실 털 많은 거 있어요. 없어 보면 알아요.
4번. 당신은 전학을 가게 됐다. 어떤 학교를 선택하겠는가? A.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만 하는 학교. 쉬는 시간 없음. B. 하루 종일 운동장에서 체육만 하는 학교. 쉬는 시간 있음. B. 아, 저잖아. 5번. 꿈속에서 신이 나에게 환생을 시켜준다고 했다. 당신의 선택은? A. 평생 인기 많고 돈 많은 유해진. B. 평생 인기 없고 돈 없는 송중기. 네. 하나, 둘, 셋. B. 아! 아! 가위바위보. 아, 하지 마. 가위바위보. 안 되신 거 가위바위보. 저는 A. 어, A. A. 사람이 잘생긴 거 봐야지. 여러분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외모 지상주의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생에 못 가져본 얼굴 다음 생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돈 많으면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아 이런 돈 가지고 사는 거 안 돼. 아니 돈은 저 혼자 생각한 소리 안 했어요. 송중기님 물론 잘생겼지만 인기가 없고 돈이 없으면 좀 많이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그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인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는 참 고문 아닌가? 아, 잘생기면 뭐예요? 사람이 마음씨가 좋아야지. 아 근데 피디님께서 제시한 것 중에서 돈 많고 인기 많고 마음씨가 좋다는 말 없었어요? 아 저 마음씨 좀 살려요. 네 제가 이혜지 배우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문제 너무하다 진짜. 되게 말을 못하니까. 그래도 저는 유명세 좀 있고 부유한 걸 누리고. 아 근데 돈이 많으면 얼굴을 지는 Nope. 그래도 저는 A.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지금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근데 이게 유해진과 송중기를 붙여놓은 의도는 뭐? 아 여기까지. 아 예예예. 송혜교랑 결혼할래? 박지선이랑 결혼할래? 저 박지선 가겠습니다. 원래 사람은 얼굴로 보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인기가 없어도 괜찮아요. 원래 사람은 자존감이라 그래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야지. 심심해서 거울 보는 거. 하... 너무 잘생겼어 이러면서. 그래도 거울 보기 힘들게 아 거울 보기 힘들어도 친구들 얼굴 볼 수 있잖아요. 아, 안 봤을 때 안 봤는데? 아, 이겼다. 아, 오케이. 네. 이거는 지금 인정하는 게 오케이, 오케이. 송중기가 대본 적이 있으면서. 끝.